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종로사랑 7월호 소식을 전해드릴 종로구청 홍보전상과 천소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리포터 최다연입니다. 천소명 주임님, 제가 전에 듣기로 주임님이 이 월간 종로사랑 소식지를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드신 분과 함께한다고 하니 오늘 왠지 월간 종로사랑 소식을 더 잘 전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가 다시 출범하게 되잖아요. 네, 그만큼 열정이 느껴지는 종로구의 7월 소식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직접 종로구청장을 뽑았는데요. 3선을 이룬 김영종 구청장이 종로구민에게 전하는 당선사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지속 발전 가능한 종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로, 처음 마음 그대로 더욱더 세심하게 일하겠습니다 인데요. 네, 김영종 구청장은 이 슬로건과 함께 4년간의 6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종로, 안전하고 편리한 종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종로,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종로, 역사 문화로 잘 사는 스마트 종로, 그리고 끝으로 누구나 희망을 꿈꾸는 종로인데요. 이렇게 6대 비전을 보니까 이번 민선 7기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종로사랑 7월호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민선 6기가 해온 일과 민선 7기가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와 7페이지, 민선 6기가 이뤄낸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종로를 가꿨습니다 라는 말처럼 2010년까지 구립도서관이 단 한 곳도 없던 종로구는 동네에서 10분만 걸으면 이용할 수 있는 구립도서관을 17개나 건립했고요.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등 전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로 한복축제와 한복음식점 시행 등 한복을 대중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 인정. 또한 종로 아이들 극장, 유아숲 체험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 도시로 인증도 받았죠. 그 외에도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 증축, 상촌재 건립, 명륜동 와룡 공영 주차장과 문화센터 개관 등 종로구 정말 참 열심히 일했네요. 자, 이어서 8에서 9페이지에는 민선 7기,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한 걸음 더 살고 싶은 종로를 향해이고요. 앞서 당선사에서 밝힌 6개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린 감사제도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비우기 사업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개선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통합회관 건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현대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들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구암동, 평창동 등 자문 밖을 세계적 창의예술마을로 조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종로구. 천소명 주임님도 파이팅입니다. 네네, 파이팅! 이번에는 4페이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삼천공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는 삼천공원이 우리나라 제1호 도시계획공원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1940년에 만들어진 계획공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성될 당시에는 43만 2천 제곱미터, 즉 평수로 따지면 13만 평이 넘는 크기였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삼청 터널이 생기면서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삼천공원이 종로구의 노력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쉼터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숲속 도서관과 유아숲 체험장, 약수터, 농구장, 생태연못 등 다양한 공간이 생겨났고 매주 토요일에는 오감으로 체험하는 삼천공원 대탐방도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주말,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제1호 도시계획공원인 삼천공원을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로구민 여러분, 요즘 참 덥죠? 종로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무더위 쉼터를 총 3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일부러 커피숍이나 쇼핑몰을 찾아가는 것보다 무료로 이런 곳들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월간 종로사랑 7월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종로구청 직원으로서 민선 7기의 시작을 알려드릴 수 있어 참 뿌듯했습니다. 네, 저도 종로 구민으로서 새로운 포부를 먼저 접하고 구민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종로구를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월간 종로사랑 7월호 소식을 전해드린 주민리포터 최다연, 홍보전상과 천소명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